사장님, 빙어하는 거 어딨어요? 바늘이랑 덕이랑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 사람 아니야, 아니야. 와, 엄청 많은데요? 와. 가십시다. 아, 좋은 자리 한번 잡아볼까요? 아, 냅니다. 와, 꽝꽝 얼었어요. 아, 오랜만인데 너무 좋다. 오, 와. 꼰대. 아이고, 어지러워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빙어 낚시 하러 왔습니다, 오늘은. 올해 첫 빙어 낚시거든요? 2020년 처음으로 온 빙어 낚시인데, 많이 얼었네요. 오는 길에 블랙 아이스 있었다, 블랙 아이스, 블랙 아이스. 어? 블랙 아이스. 여기 또 블랙 아이스 엄청 많아, 블랙 아이스. 자, 우선 구멍이 뚫어져 있는 곳을 뚫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왜? 땡으로 뚫으면 잘 안 뚫어져. 찾아봐서. 어, 여기 있다! 요런 구멍을 뚫은 게 빨리 뚫립니다. 자, 이렇게 돌려서 간단하죠? 뚫었던 자리에다가 그냥 뚫으면 바로 뚫립니다. 생으로 뚫어달라고? 치는데 치는데? 내가 이거 갖고 왔고 세팅 끝! 곰쟁이 해놓고. 아, 빙어 때 안 갖고 왔다. 천동리를 안 갖고 왔어. 금방 갔다 올게요. 아이고. 2020년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많은데? 어. 누구세요? 얘 곤쟁이에요, 곤쟁이. 집어를 해야 얘들 모이니까 흙에 안 들어가. 들어가! 구더기거든요. 구더기를 여기 바늘에다가 구더기를 껴가지고 간단해요. 그냥 구더기 반 잘라가지고 냄새나게 끼면 돼요. 구더기는 여러분 참고로 깨끗한 겁니다. 바늘을 많이 쓰면은 길게 쓰면 이게 잘 엉키거든요. 주의하셔가지고 잘 내리시면 돼요. 자, 수심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. 자, 첫 번째 캐스팅 렛츠고! 약간 고패질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수심을 잘 맞춰야 돼. 빙어들이 돌아다니는 수심층을 딱 잘 맞춰야지만 많은 조과를 볼 수 있거든요, 여러분. 수심 지금 0.4 맞춰놨는데 더 내려볼까요, 다시? 아, 이렇게 먹어봐. 왜 도망가? 내 거 주변에서 툭 건들고 그냥 가버리고 툭 건들고 약 올리고 있어. 어, 왜 안 먹냐고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! 아. 오가, 오가, 오가. 툭! 우와! 우와, 미쳤다! 얘 이따 빙어 들어오면 여기다 할게요. 어우, 추워. 아, 씨, 왜 안 나와? 잡았다, 잡았다! 잡았다,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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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잡았다! 여러 번 한 마리 잡았다! 와, 내가 훔치게 했어, 지금! 아니, 얘 먹고 있길래 훔치게 했어! 한 마리 잡았다! 한 마리 잡았다! 아니, 먹고 있길래 훔치게 했어! 이 영악한 빙어, 이 자식들. 한 마리! 한 마리 한 마리 풍덩하겠습니다. 풍덩! 다시 내리겠습니다. 다시 내려서 아까처럼. 아, 손 시려. 아, 근데 산 되게 이쁘다. 아, 겨울은 역시 춥다. 내가 다시 보여줄게, 여러분. 빙어가 여기 몰려있거든? 보이잖아. 안 먹어, 근데. 보이지? 빙어도 여기 이렇게 많어. 근데 안 먹어. 새끼, 내가 손으로 잡고 만다. 지금 위에 있었어. 아, 뜯어먹고 가기만 하고 진짜 짜증나겠는데. 아, 이렇게 많은데 안 먹어. 아, 돌겠네, 진짜. 잡았다, 한 마리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. 너 일로 와, 너 일로 와. 일로 와. 한 마리 잡았다. 두 마리째, 두 마리째. 잡았다, 잡았다. 두 마리째. 이씨, 나 훔치겠어, 얘. 와, 씨, 먹길래 훔치겠어, 바로. 훔치기가 답이다. 안 되겠다. 바로 훔쳐야겠다, 얘네. 두 마리째. 영악한 새끼들. 들어가. 안 되겠다, 훔칠게요. 빙어면 당하려고 다 챙겼는데. 전기요? 총기를 왜 끌어와요? 어! 이 자식! 이 자식 하나 더 나왔다! 세 마리째! 이 자식!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 아주! 이 자식이 아주 세 마리째! 세 마리! 세 마리째!
순정! 니네가 머리에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? 감 잡았다. 간을 보고 있단 말이지. 아주, 아주 가만 안 둘 거야. 이 빙어를 아주 착살내고 갈 거야. 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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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. 아직 내가 겨울에 아직 적응을 못 했나봐, 몸을. 요번 겨울에 빙어 낚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뭐 도리뱅뱅도 하고 튀김도 하고 회도 먹고 여러 가지로 음식 쿡방을 보여드릴게요. 아 좋아, 아 좋아, 좋아, 아 좋아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네 마리째, 네 마리째. 아이언피싱에서 제작해준 잡았다 다섯 마리째. 아이씨 잡았다 잡았다. 찌르시죠. 와 여섯 마리째. 이야 여섯 마리 도마 위에 올리겠다 너를. 딱 다섯 마리째. 여섯 마리째. 일곱 마리째. 일곱 마리째.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해 볼까나. 난리 났다. 놀랐어, 놀랐어, 놀랐어. 들어가 이 자식아. 열 마리 한번 채워볼까요? 한번 채워볼까요? 가능할 것인가? 여덟 마리째. 도마 위에 올라와라. 자, 열 마리. 좀만 더 잡고 매운탕 하고 회를 먹을게요. 빙어회랑 빙어 매운탕. 차에 텐트 있는데 텐트를 안 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풍경 보여드리면서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텐트 안 폈고요. 근데 그 너무 후회스러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. 그리고 다음 빙어 왔을 때는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자, 한 마리 죽어요. 한 마리 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자, 양념은 여기 챙겨왔고. 자, 야채 멸치 육수를 낼 거예요. 멸치 육수, 멸치 육수. 쪽가시랑 대파랑 그다음에 마늘 추가해 찍어서 회로 하나 먹어야지. 어떤 걸로 먹을까요? 잡혔다! 잡혔다! 미안해.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가만있어! 아이고, 어디 갔어? 다시. 한 마리. 한 마리 여기 집었거든요? 빙어 한 마리 몰고 가세요! 아이고, 아이고, 또, 아, 미안해. 한 마리 더. 잡혔다 너. 너 잡혔다. 얘네 좀 큰 사이즈거든요. 빨간 모자를 썼어요. 아하. 아하. 자 여러분 드시고 싶으세요? 움직이지 마. 빙어 한 마리 몰고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저 완전 고소해. 자 이제 멸치 육수를 먼저 낼 거거든요. 멸치 육수. 움직여 움직여. 안돼 들어가. 고소해. 그리고 신선해요.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 이 맛이 어떤 맛인지. 추가 한 마리 더 올리겠습니다. 매의 눈으로 지금 후지박.
자, 13마리째 쑥갓을 넣고요. 청양고추 마늘 다져야 되는데. 와우. 마늘 다졌고요. 고춧가루가 생명이거든요. 다시다. 아, 무슨 맛이야. 다 고추 넣고 미원 좀 넣고. 아, 맛소금을 좀 넣을게. 맛소금. 괜찮은데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. 뭐가 굉장히 괜찮거든요. 자, 우선은 빙어로 투하할게요. 빙어를, 빙어 잡은 거 투하할게요. 수제비 사리 갖고 왔어. 수제비 사리, 감자 수제비 넣고. 대파 깜빡했다. 대파. 어이, 어이, 후치기 당했어 이 새끼. 한 마리 죽어요. 너의 운명이다. 들어가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자,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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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빙어. 어? 수제비. 미. 매운탕. 야, 한 마리 더 죽어요. 대가리 박아. 빨간색 모자를 썼어요. 대가리 박아. 먹을까 말까, 먹을까 말까. 아? 아? 자, 맛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. 수제비 여기 있고요. 수제비 빙어 한 마리 먹어볼게요. 먹방할 때 이러더라고. 먹방할 때. 자, 보이시나요 빙어? 안 보이시나요 빙어? 몰고 가세요. 미쳤다. 개맛있어. 와, 이마를 탁 치게 한다.